처음 보는 블루 계열의 색상이 무광으로 보이는데요. 오묘하면서 마치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 디자인을 크롬 포인트 디자인으로 마치 승화했다고 알려드렸었죠. 네이버 카페 GV80에서 중요한 사진을 한 장도 공개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연먹구름입니다. 어느덧 3월 말이 벌써 되어 가는데요. 자동차를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올해 중에서 이번 달이 가장 즐거운 시간이라고 그동안 여러 번 알려드렸습니다. 이번 달에는 세대의 차량이 선보였는데요. 4세대 소렌토가 출시가 완료되었죠. 그리고 지난주에는 7세대 아반떼가 드디어 공개가 되었는데 역대급 아반떼라는 표현과 함께 시간이 지나면서 이러한 말까지 들리더라고요. 하극상이라는 표현까지 심심치 않게 볼 수 있었습니다. 전혀 준중형 차량 덮지 않은 높은 경쟁력은 상위 차량인 소나타를 넘어서 그랜저까지 비교하시는 분들을 볼 수 있었습니다. 한마디로 국산차 브랜드의 저력을 실감할 수 있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정말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마지막 차량을 보셔야죠. 바로 제네시스의 핵심 차량이라고 할 수 있는 3세대 G80이 다음 주에 공개가 될 예정입니다. 다음 주 언제 출시가 될까요? 11부 영상까지 알려드리면서 출시 일정은 충분히 알려드린 것 같은데요. 다음 주 30일 정도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앞으로 겨우 5일 정도만 기다리시면 3세대 G80을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서 설레게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아반떼가 아무리 멋지게 출시가 되었다고 해도 감히 제네시스 브랜드의 차량과 비교할 수 없는 일일 텐데요. 티저 공개와 함께 G80은 최고의 찬사를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서도 함께 받았죠. 공식 공개된 티저는 실제 차량에서 살짝 터치한 정도라는 것은 이미 알고 계셨을 것 같은데 실제 차량이기 때문에 더욱 설레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은 실제 차량이 그리고 최초로 공개가 되었습니다. 이번 12부 영상에서는 지금까지 포착된 G80의 실제 디자인을 한 번에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G80의 새로운 티저가 공개되었습니다. 확대된 전면부 디자인을 선보였는데요. 실제 차량이기 때문에 음영 부분으로 살짝 가려졌지만 디자인 특징을 완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제였죠. 네이버 카페 G80 클럽에서 G80의 실제 차량 사진을 최초로 공개했습니다. 처음 보는 블루 계열의 색상이 무광으로 보이는데요. 오묘하면서 마치 신비롭기까지 합니다. 긴 후드와 상대적으로 짧아 보이는 루프는 위에서 봐서 그런지 정말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되네요. 처음 공개된 측면부 티저와 비교해보면 쿠페와 같이 매끄럽게 떨어지는 디자인 때문에 감탄했었죠. 위에서 조금 아래로 내려다본 G80의 디자인은 조금 과장한다면 벤틀리가 전혀 부럽지 않을 정도로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매끄럽고 우아하고 역동적인 느낌까지 한국차의 디자인 실력이 어느새 이 정도까지 올라왔나요? 공식 티저와 비교해보더라도 역시 동일한 디자인이죠. 제네시스의 새로운 디자인 특징인 두 줄의 쿼드램프와 크레스트 그릴까지 디자인의 완성도라면 흠잡을 부분이 없을 만큼 높아진 것을 인정해야 할 것 같습니다. 루프에는 대형 사이즈의 파노라마 선루프가 적용되어 있는데 극단적으로 짧아 보이는 비율을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더욱 역동적으로 보이는 것일까요? 채널에 계신 구독자분들은 기억하시겠지만 최초로 공개된 티저에서 숨겨진 포인트 디자인이 있다고 알려드렸었죠. 바로 트렁크 이 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공개된 티저에서 트렁크 상부에 크롬 포인트 디자인이 숨겨져 있다고 알려드렸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제네시스 엠블럼 디자인을 크롬 포인트 디자인으로 마치 승화했다고 알려드렸었죠. 네이버 카페 GV80에서 중요한 사진을 한 장도 공개했습니다. 이 사진에 정말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 첫 번째 정보라면 두 줄의 쿼드램프는 상부와 하부가 조금씩 다른 길인데요. 하부의 램프보다 위쪽 상부 램프가 트렁크 안쪽으로 조금 더 들어간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의 디자인이 G80, SUV에선 서로 반대라는 것을 알고 계시죠? SUV와 세단 간에 미묘한 디자인 차이를 두고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트렁크 리드에는 마치 에어 스포일러처럼
한번 접히는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도 이전 영상에서 여러 번 알려드렸는데 이러한 디자인의 원조는 스팅어죠. 하지만 스팅어보다는 제네시스에서 적용된 모습이 좀 더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데 단지 프리미엄 브랜드이기 때문에 알고 접근한 인식 때문에 이렇게 느껴지는 것일까요?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던 디자인의 특징인데 실차에서 이 부분을 확인하게 되니 정말 멋진 것 같습니다. 테일램프 중앙부에 있는 제네시스 레터링은 실제 차량보다 조금 내려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공식 공개된 티저에서는 위쪽 램프에 가까운 위치에 이 레터링이 제공되고 있었죠. GV80에는 아무래도 전구가 높다 보니까 두 줄의 쿼드램프 중간 부분에서 레터링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티저 쪽 사진 위치가 제 생각에는 맞을 것 같은데요. 범퍼 하단에는 리플렉터와 함께 크롬 가니쉬 디자인을 볼 수가 있습니다. 리플렉터와 크롬 가니쉬가 한 줄로 길게 이어져 놓았는데 군더기 없는 깔끔한 디자인이라서 디자인의 완성도를 높이는 역할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오각형 크레스트 그릴과 동일한 느낌의 머플러 디자인도 이 사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 디자인인 트렁크 상부의 크롬 포인트 디자인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크롬 포인트 디자인에는 제네시스 브랜드에서 뭔가 새로운 이름을 명명할 것 같은데요. 제네시스는 이 부분을 어떤 이름으로 부르게 될지 조금 궁금해지기도 합니다. 최초로 공개된 차량의 색상은 어떤 색상일까요? 네이버 카페 G80 크롬에 따르면 G80에는 무려 15가지의 개성 있는 컬러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15가지의 색상이나?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블루 계열의 무광 컬러로 예상이 되는데 살짝 보랏빛깔 색깔도 감도는 것 같습니다. 남자는 이제 블루가 아닌 퍼플이라는 점도 잘 알고 계시죠? 블루 계열의 색상일 것 같은데 8번 테이즈먼 블루, 11번 루엘 블루, 13번 라피스 블루, 아마도 이 세 가지 색상의 블루 컬러 중에서 한 가지 색상이 아닐까 예상하게 됩니다. 내장 인테리어 컬러는 총 4가지가 제공되고요. 포레스트 색상도 상당히 매력적인 색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지금 보시는 사진의 색상이죠. 공개가 되기 전에 마지막 영상일 것 같아서요. 지금까지 공개된 실내 디자인도 한 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G80에는 새로운 디자인의 스티어링 휠이 제공된다고 알려드렸죠. 먼저 출시된 GV80에서는 스티어링 휠 디자인에 호불호가 정말 많았습니다. 그렇다면 G80은 어떤 평가를 받게 될지 미리 궁금해지는데요. GV80과 비교해보면 2 스포크 휠과 4 스포크 휠의 차이점을 알 수가 있는데 공통점이라면 스티어링 하단 부분, 중앙 부분이죠. 자연스럽게 손을 올려놓을 수 있게 디자인이 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 부분은 반제율 주행 시 손을 한참 동안 떼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능들을 염두에 둔 디자인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송풍구와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도 새롭게 포착이 되었습니다. 저화질임을 고려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내비게이션을 제외하면 GV80과 다른 디자인이면 알 수가 있죠. 실제 차량에서 포착된 내비게이션인데 이 부분은 GV80과 완전히 동일한 디자인임을 알 수 있습니다. 송풍구와 공조기 컨트롤러 중앙에는 비상등 버튼이 별도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긴급할 때 사용하는 비상등 버튼이라는 목적 때문에 다른 버튼과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 것이 저는 더보다 직관적이고요. 조작하기에 편리하다고 생각하는데 여기에 위로 돌출되어 있다 보니 손의 감각만으로도 사실 보지 않고 조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저는 개인적으로 칭찬하고 싶은 부분입니다. 특히 우드 트림과 조화가 되어 있는데요. 은근히 멋진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공조기 컨트롤러 디자인은 GV80과 많이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세히 보시면 공조기 컨트롤러 좌우로 길게 날개를 펼치고 있는 크롬 디자인, 트렁크 상단에 있는 이 디자인과 실내에 있는 이 디자인 부분이 서로 매칭되는 디자인이라고 생각합니다. 보다 감각적인 디자인은 GV80보다 G80 쪽이 개인적으로 좀 더 멋진 것 같습니다. 물론 디자인은 개인 취향이라서 뭐 서로 다르다는 것을 인정해야겠죠. 공조기 컨트롤러의 디자인도 차이가 있는데 G80에는 리얼 메탈 소재의 버튼이 제공됩니다. 좀 더 젊은 세련된 느낌과 함께 별도로 분리된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게 되는데요. 이 부분에 맥과 내비, 즐겨찾기, 라디오, 미디어, 셋업 등의 기능 버튼들이 동일하게 제공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어박스 부분을 보면 G80에서는 지형 최적화 모드인 터레인 모드가 별도로 제공되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어박스와 양문형 콘솔이 연결되는 디자인 부분에 있어서도 자연스럽게 하나로 연결되는 부분이 GV80과 다르다는 점을 알려드렸었죠. GV80 디자인을 보시면 기어박스와 연결되는 콘솔이 보다 위쪽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아마도 SUV와 세단 간의 시트 포지션과 전구의 차이로 인한 디자인 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실제 차량에서 이렇게 보일 것 같은데요. 어느 쪽이 GV80이고 또 어느 쪽이 G80인지 이제는 설명을 안 해도 충분히 아시겠죠? 아래쪽이 G80입니다. 도어 트림에는 3중에 스티치로 멋을 부렸는데 그랜저나 다른 차량에서 본 것과는 좀 질감에 있어서 차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또한 스피커에는 리얼 메탈 소재가 적용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도 감성 수준을 크게 높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우드 트림의 마감 소재도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2열 공간은 어떨까요? GV80보다 확실히 한 수 위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럭셔리한 2열 공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지난 9부 영상이었죠. 후속 모니터가 제공되는 2열의 공간을 최초로 알려드렸는데요. Y자 물결 형상의 시트 디자인은 볼수록 우아한 그리고 고급스러운 느낌을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후속 모니터를 감싸고 있는 디자인은 고급스러운 메탈 베젤이 적용되어 있는데 이 디자인은 G90 상위 차량이죠. 동일한 모니터가 제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랜저나 최근 출시된 소렛 또한은 이 부분은 좀 디자인에 있어서 고급스러운 자체가 다른 것 같습니다. 도어 쪽 디자인도 완전히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고역, 중역, 저역을 별도로 나눠진 3개의 스피커로 제공된다는 점도 인상적인 부분이죠. 탑승자의 감성을 올려주는 앰비언트는 포켓 쪽에서 제공되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일반적으로 도어 트림 상부 쪽에서 앰비언트가 제공되죠. 하지만 G80 쪽에서는 포켓 쪽에서 제공되기 때문에 은은하면서도 신비한 느낌을 주는 것 같습니다. 이 사진을 보시고 G80 쪽에서 전동 햇빛 가리개가 제공되지 않느냐 이런 문의가 제법 많았는데요. 수동 방식도 제공이 되는 것 같고요. 전동 방식도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전동 방식은 사실 제네시스 차량이 아니라면 보기 힘든데 몇 번 작동을 해보면 아, 이 기능은 내 차량에도 이식하고 싶을 만큼 매력적이기도 하고 또 어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재미있는 기능입니다. 2열 시트는 전동식 리클라인 기능을 당연히 제공하죠. 또한 후석 리얼 윈도우에는 전동 햇빛 가리개가 제공되는 건 당연합니다. 이유는 이 차량은 프리미엄급 차량이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이 당연히 제공돼야 하는 기능이죠. 2열 암레스트에는 통화 컨트롤러가 제공되는데 이런 종합적인 이유 때문에 GV80 쪽보다는 G80의 2열 공간이 좀 더 고급스럽다고 알려드렸습니다. 출시 전 마지막 영상이 될 것 같아서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해드렸는데 GV80과 또 다른 매력이 느껴지는 것 같지 않습니까? 이번 30일에 공개가 될 것으로 예상되는 G80의 새로운 엔진도 궁금하시죠? 주력 엔진은 아마도 2.5 터보가 될 것 같습니다. 304마력의 엔진 출력으로 가솔린 부분의 정숙함과 강력한 파워가 기대가 되는 엔진입니다. 또한 6기통 3.5 엔진은 사실 한번 경험하면 6기통에서 4기통으로 내려가기 힘들다는 말을 하게 되는데요. GV80 쪽보다는 아무래도 다이내믹한 주행 성능을 제공할 것 같습니다. GV80 쪽은 뭐 다이내믹한 이런 부분보다는 부드러움을 강조했죠. 따라서 G80은 스포티한 주행 성능이 기대가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아마도 실제 차량의 소식을 전달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부분도 좀 더 세부적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이제 정말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출시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빠르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네이버 카페 G80 크롭도 함께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새롭게 출시될 G80과 그리고 하반기에 출시될 G70, GV70의 소식이 궁금하다면 연목구름 채널에서 구독과 알림 설정을 해놓으세요.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